일단 제가 프로필 한번 가볼게요. 프로필. 프로필 터치. 네네. 가보면 이렇게, 오. 두번 눌러서래요. 지금 보면, 아이콘 변경. 그쵸? 아이콘 이미지 삭제.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개인 회의 아이디. 이렇게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편집도 할 수가 있어요. 표시하면 이게 다 보이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메일. 그 다음에 라이센스드라고 보이죠? 라이센스드. 제가 화면 좀 키워볼까요? 그쵸. 이렇게. 여기 물음표를 누르면 여기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 보면 라이센스도 저는 유료 사용자라는 거야. 그리고 회의 100명까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건드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든 장치에서 로그아웃 하시고 이게 이제 프로필이고요. 그럼 설정 기능 있다고 했죠? 설정 기능. 설정 기능을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설정 기능 한 번씩 꼭 저는 둘러보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회의 아이디에 대한 부분 당연히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다 바꿀 수도 있어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보시면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회의 예약하는 거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기록도 가볼게요. 오, 제가 두번 눌러서래요. 로컬 기록, 클라우드 기록 다 가능하도록 돼 있죠. 클라우드 기록은 유료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거의 이제 설정 기능 크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특히 전화는 지금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일단 기본은 프로필 설정 이것은 처음에만 조금 이제 검토해 보시고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주 쓰는 거 회의겠죠. 회의. 그래서 최회의 예약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전 회의 볼게요. 이전 회의 여러분들 회의했던 것들이 쭉 나오죠. 이것들을 삭제해도 되고 다시 이 회의를 열어서 URL에 초대할 수가 있고요. 먼저 회의를 시작해 놓고 그러니까 초대해 놓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 이전에 우리는 회의를 시작을 해놔야 돼요. 회의를 오픈해 놓고 들어와서 참가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내 회의 이렇게 터치 해보시면 그 안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여기에 회의 편집 하게 되면 이런 설정들을 그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편집 딱 눌러보시면 이런 회의 주제, 이름, 설명, 이런 부분 다 고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아이디, 뭐 이렇게 개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는 바꿀 수는 없지만, 네.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거죠.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체크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실 사용 체크돼 있죠. 처음에는 그래서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편집이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 회의실에 URL을 어떻게 복사하나요? 이제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회의실을 터치하고 보시면, 여기 인바이트 링크를 가지고 초대 복사가 있습니다. 초대 복사. 초대 복사. 따라가면 되죠? 제가 이것을 해드릴까요? 여기 초대 복사. 초대 복사. 초대 복사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이거 누를게요. 지우기. 예. 초대 복사하면 이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여기 하단에 복사 기능 있죠? 이걸 이제 회의 초대 복사 하게 되면 이 전체가 다 복사됩니다. 이 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여기 원탭 모바일까지 이 부분까지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눌러서 예를 들어 카톡에 저한테 보내볼게요. 카톡에 계속 컨트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내용을 더 추가한다거나, 어쩐, 뭐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전석. 이렇게 이제 회의 초대하는 겁니다. 회의 초대 복사. 회의실을, 그러니까 예약을 했는데 어떻게 초대해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 초대 복사 해서 하고, 공해놓고 나는 회의 시작.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회의 시작.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줌 미팅 열기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지금 현재 회의실 모든 게 녹화되고 있을 겁니다. 이게 화면에. 네, 이것은 닫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할 때 제가 다 녹화. 공유할 때 특히 저는 스마트폰 가지고 많이 공유하죠. 그러면 이미 지금 제 PC에 화면 자체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모비즈으로 연결해 놓는 제 스마트폰 화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여기서 제 평상시대로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유튜브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유튜브 할때 제목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썸네일이 중요합니다. 썸네일을 만드는 글씨팡팡 앱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사진의 글쓰기를 눌러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주석, 이렇게 화면을 갖다 대면 주석이 나오죠? 주석으로 사진의 글쓰기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고 터치 하고 또 모두 들어주고 그다음에 새 작업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또새 작업 여러분도 누르고 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갤러리에서 블로그를 눌러주세요. 갤러리 블로그 이런 식으로 한 번만 갤러리 선택하시고 한 번만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무료 강좌 이 사진 하나 선택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화면 이것을 닫을게요. 그리고 이제 주석을 사용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주석을 사용하려면 마우스가 안 먹혀요.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해요. 주석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마우스를 다시 선택해 줘야지만 마우스 역할을 합니다. 그걸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공유 중인데 공유 중지를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이제 발표자 갤러리에 나오고요. 요 밑에 제가 강의 안으로 소개했던 메뉴들 하단에 이렇게 나오죠. 현재 저는 마이크, 여러분들 이어폰을 가지고 쓰셔도 되거든요. 이어폰을 가지고. 근데 강의를 온라인 강의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좀 작다, 좀 불안정하다 하는 부분이 조금 그런 얘기가 있으셔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샀습니다. 마이크를 보이나요? 네, USB 마이크를 샀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이나요? 이 화면 자체가. 그리고 여기 최근에 생겼는데요. 더보기 눌러보시면, 기록 및 중지할 때는 그 전체 내용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비디오 여기 껐다 켰다, 꺼졌죠. 네. 음성은 안 나와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가상 배경 선택하시면 여러 이미지가 나오죠. 전에 이거 제가 100만 유튜버의 교과서 출판 기념회 5월 말에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상 배경을 이렇게 세미나 하시는 분들, 멘토 역할 하시는 분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뒤에 자기 회사 브랜딩을 위한 이미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가상 배경을 쓰시면 홈포도 되고 자연스럽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설정 기능이 다 있어요. 설정 기능, 가상 배경뿐만이 아니라 보면 여기에 일반 조합,
여기 쭉쭉 보세요. 저는 이제 듀얼 모니터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 사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하시면 돼요. 맞춤형 비디오. 지금 현재 16대 9로 되어 있죠. 카메라 현재 기본적인 거. 네, 내 웹캠. 외면기 뭐 이런 것들. 컴퓨터에 따라서 조금 기능이 되고 안 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말할 때 비디오 추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사람이 얼굴이 중심이 가운데 보이게 되죠. 그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 갤러리 상단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발표자 보기 이게 갤러리인데 여기서 이제 한 화면당 49명까지 표시 엄청 많이 표시해 주죠. 네네. 이제 이런 부분 사용자 이름 항상 표시해야지만 서로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회의 참가할 때 기본적으로 회의 그 호스트가 비디오라든가 오디오를 꺼놔요. 그렇긴 하지만 또 혹시나 모르니까 회의 참가할 때 내 비디오 먼저 내 얼굴만 쏙 노출되면 조금 민망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내 모습 수정 필터. 아 그래서 그런가요? 아 지금 잠깐. 아 제가 이제 옆에 컴퓨터 옆에 조그만 스탠드 있죠. 원래 조명을 이제 필요를 하잖아요. 유튜브들 촬영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마이크 좀 쓰고 있죠. 마이크하고 지금 조명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조명을 따로 사진 않았고요. 집에 있는 애들 공부할 때 쓰는 스탠드 있죠. 그 조그만 걸 이제 해놓으면 그래도 밝으면 확실히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선택하시고 테스트 해볼 수가 있죠. 각각의 기능도 있지만 여기에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화면 공유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상 배경 아까 기록 이 부분들을 여기 아까 그냥 일단 다 보고 갈까요? 선택자 막 이런 거든가 다 여러분들 회의 컨트롤 저는 지금 접근성 회의 컨트롤 밑에 이 이걸 회의 컨트롤로 합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을 밑에 이거 이런 것들을 회의 컨트롤로 하는데 이것들을 제가 플로팅을 하고 있잖아요. 숨어졌다 보였다 숨어졌다 보였다 그러니까 항상 보여라 하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겠죠. 통계 얼마만큼 이제 사용했는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 네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우리가 보면 비디오 중지에 이렇게 비디오 설정 메뉴에 가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보안 아까 제가 강연으로 설명해 드렸죠. 참고자 보안은 호스트만 있습니다. 호스트만 네 이런 기능이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또 설문조사. 네, 설문 질문지 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강의 조금 강의를 좀 여유있게 할 때 할 수가 있겠죠. 네, 안 그러면 이런 것을 작성하고 어쩌고 중간에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채팅. 그다음에 채팅방 창이 뜨고요. 채팅창이 따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공유. 제가 지금 현재 전체 PC 화면을 공유하고 있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면 자체를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제 스마트폰만 딱 공유 한번 해볼까요? 스마트폰만 공유하면 이 자체만 여기 녹색이 있잖아요. 사용자한테 이것만 전체만 보이기 때문에 집중력은 확실히 있죠. 옆에 있는 화면들은 절대 안 보이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컴퓨터 네.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지금 현재 약간 동시에 지금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화면을 제가 지금 컴퓨터 스마트폰은 바꿨거든요. 근데도 안 바뀌고 있네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공유를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화면 공유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지금 공유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면 이제 메뉴까지도 다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렇게. 여기 보면 더보기 있잖아요. 더보기에 여기 전체 화면 비디오 클립을 위해 공유 최적화하면 하단에 여러분 여기에
이 지금 채널이 보이죠? 이거 일단은 컴퓨터 이거 스마트폰 지울게요. 이것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지우고 이것도 다 지우고 컴퓨터 작동하는 그 자체가 다 지금 노출되고 있죠? 이 화면을 왔다 갔다 제가 그리고 추석 사용 하게 되면 추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고 모두 지우고 다시 사용하고 모두 지우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스탬프도 볼게요. 중요한 것들 딱딱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 근데 이 주석을 사용하고 있으면 마우스가 선택이 안 돼요. 마우스 그래서 마우스 선택해서 이것저것 하라고 이렇게 터치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거 지금 제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하려고 하면 클릭이 안 먹히죠. 이렇게 클릭이 십자 표시이기 때문에 클릭이 안 되죠. 십자 표시가 그래서 마우스 선택 해줘야지 그때 딴 데 이렇게 마우스가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요 드로잉 빨간색 모든 드로잉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제가 회의실이 딴 곳을 열어줄게요. 네. 화면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추천을 많이 쓰죠. 추천을 쓰면 마우스가 작동도 되면서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보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안도 볼게요. 강의안도 이렇게 홈으로 갈게요. 홈. 강의안 홈으로 딱 가보시면, 네. 홈으로 가보시면 여기서 저 이렇게 줌 활용법 이렇게. 여러분 따라오기가 쉽죠. 그러면서 다시 엔터 뒤로 마우스 작동하기도 편한데, 예를 들어, 요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쓸 때는 좋은데 뒤에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해요. 뒤로 넘기고 싶어도 키를 눌러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마다 마우스 다시 한번 터치해주고 드로잉 다 지우고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그때서 마우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줌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컴퓨터 사용할 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보면 더보기 전체 화면 비디오 클립 위에 공유 최적화 이 버튼이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원래는 이런 줌의 메뉴판들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이고 이게 이런 것들을 강의할 때 화면 공유하면 이것들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가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화면 있는 그대로 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기본적으로 뜨고 일단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 이렇게 떴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할 때가 그렇게 되는군요. 공유할 때가 일단 다시 한번 공유할 때 이게 전체화면 비디오 공유 최적화가 나오는군요. 그러면 강의할 때 하단에 클립 같은 것들도 보여주면 실시간으로 제가 줌을 주면 이런 버튼들이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이제 강의할 때 훨씬 훨씬 편한 편한 것것 같아요. 같아요. 안안 그러면 그러면 아까처럼 아까처럼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강의안으로 강의안으로 다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이것으로 제가 마치도록 합니다. 조금 뭐 체계화 되지 않은 조금 설명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 컴퓨터 줌이라는 것이 하나의 컴퓨터 화면을 공유해서 그 호스트가 컴퓨터 주인이 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보여줄 수가 있어서 정말 이제 코칭한다거나 또 컴퓨터 제어를 하면서 실제로 실습하는 것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니까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들은 물론이고요. 컨설팅, 코칭, 뭐 멘토 역할 하시면서 이렇게 그룹이라든가 개인 1대1 코칭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45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를 할 때도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이런 강의를 하더라도 쭉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프라인은 똑같이 한 50분 정도 쉬었다가 차도 한잔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셔서 또 강의와 실습하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제가 윤성님 노트북 핸드폰 2가 있죠. 일단 제가 한번 조금 제 핸드폰으로 제 핸드폰 여기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제 핸드폰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회의실 이걸 놨을 거니까 한번 볼게요. 아, 이것은 아까 테스트용이었죠. 테스트용. 오, 잠깐요. 네. 테스트용이고, 이것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RL.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회의 준비 중 연결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제가 지금 주소, 공유했는데, 서포터.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장치 오드를 통해 통화. 이것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부터 오디오로 참가가 가능해요. 장치 오드를 통해 통화를 해주셔야지, 오디오로 참가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일단 소리를 끌게요. 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네, 제가 일단 소리를 굉장히 줄여야 돼요. 음소거 하시고 상반에 이걸 이게 소리를 끄고 이렇게 켜고 듣는 거 스마트폰에서는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스마트폰은 완전 줄여지진 않더라고요. 소리가 끄더라도 조금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상반자들이라든가 농민들은 스마트폰으로도 이걸 그대로 호스트 오픈해서 사람들하고 열쇠 통해서 만나도 되잖아요. 일단 이제 비디오 볼게요. 아, 제가 지금 사무실 위에 노출되죠. 여기죠. 네. 천장만 보이겠습니다. 뒷부분 보이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앞에, 여기 화면 전환, 여기 버튼 있죠. 여기 스마트폰 보세요. 오른쪽. 스마트폰. 이걸 보시면, 이게 화면 전환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그래서 제가 현재 이렇게 보고 있죠. 어무로드가 그 다음에 노트북으로도 PC로 접속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또 어떻게 볼 수 있나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고객들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1대1로라도 상담하거나 내 서비스 설명할 때 옆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스마트폰 옆에다가 거치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아, 최근에 나온 100만 유튜버의 교과서. 저희 책입니다. 저희 상품입니다. 이러면서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때요? 좀 믿는 그대로 제가 노출을 해보느라고 조금 화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정신없을 수가 있어요. 저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포맷을 쫙 깔끔하게 정리는 좀 못했지만 작동하는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녹화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